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름에 꼭 있어야 할 가전제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바로 기계를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쇄소에서 습한 기온에 잉크가 너무 번져서 건조하게 하려고 에어컨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이 도입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보수 공사 후 습기로 훼손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에어컨을 수입해서 석굴암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로 일반인들에게 보급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보급된 가격이 금성사에서 나온 창문형 에어컨 17만 5천원. 싼데요?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50원? 짜장면 3,500그릇? 1969년에 개통한 관광호라는 초특급 호화열차,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새마을호로 이름이 변경된 열차인데 관광호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요. 그 당시 1등석 요금이 4,700원.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인데요? 하지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위급 공무원 월급이 17,000원? 와... 일반 서민들의 에어컨 바람 쐬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네요. 그런데 드디어 1970년대 대구에 에어컨이 달린 택시가 등장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했는데요. 당시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 설치 완료, 냉방 완비 등 에어컨 피서를 즐기기 위해 은행으로 와서 피서를 즐겼다고 하네요. 1993년 6%에서 현재 2021년 90%가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유율이라고 하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죠? 저희 춘천은 분지지형이라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더운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올해 한 해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